자, 일본의 기독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그 퍼센테이지 비율을 봤잖아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일본 사람들은 그토록 기독교를 막아냈는가?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6세기 중엽에 그 스페인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인 이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가구시마에서 일본도 포교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가 45만 명까지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로 확산이 됐으면은 뭐 우리나라 이상으로 일본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때 도이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가 일본의 통치인역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선교사들을 다 추앙시켰고, 도쿠가와 마쿠오가 1612년에 기독교 금지령을 발표하고 무려 30여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어요. 30여만 명. 네? 어마어마한 수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거죠. 저런 식으로 잔인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 큰 불법이고, 그왜 이렇게 30여 명을 죽일 정도로 기독교를 싫어했는가? 이그 이유를 우리는 좀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의 특징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로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 자체가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계층들은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이쯤입니다. 자, 동학, 우리나라에서 동학이 있었잖아요. 왜 조선 말기에 그토록 동학을 차단하고자 했는가? 뭐 동학 교도들이 뭐 나쁜 짓을 한게 아니잖아요. 최저가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형까지 시키라면서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동학 교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가? 같은 원리입니다. 인내천이 돼버리면은, 사람이 곧 하늘이 되면은 신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예제도, 이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양반과 서민의 차이가 사라지는 거라고.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하다. 이러면은 그 서열 체계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고, 그 최주가 일으킨 그 운동이 내용적으로 보면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인간을 존중하자, 민주주의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그죠? 네. 근데 그 시대에 조선 말이라는 그 시대에는 신분사회, 봉건적 신분사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학 교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곧 인간이 바로 신과 내통을 해버리면은 그런 하이어라키의 그런 그 신분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학살을 통해서 그걸 지키고자 한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 충격 때문에 이제 감히 엄두를 못낸 거죠, 그 뒤로부터.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론 뭐 소수, 아주 그 소수에 의해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사고나 이런 건 자유분방하거든요. 성문화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리고 뭐 서양의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 있고, 뭐 과학기술도 발달해 있고,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독교 문화는 차단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일본의 문화의지, 응축의 문화의지, 조직화, 사회를 천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그 조직화된 사회로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이데올로기다 라고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범신론은 괜찮아요. 불교는 범신론이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오케이. 이건 서열 질서를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범신론. 근데 유일신론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신이 둘일 수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 보시는 신과 천황의 신이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정리를 한다고 정리가 되는 것도 참 희한하고, 우리는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리를 하려고 했어도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막 기독교가 막 번창이 나와버린 건데,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 고대부터 그 인내천 사상이 고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천지인 사상이 곧 인내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DNA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우리의 그 본성을 자극하는 그 지점이 있었거든요. 유교와 불교에 눌려있던 그 지점이 막 신앙이 확 이렇게 불꽃이 튀기면서 피어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중국도 기독교가 없고 일본도 그게 자리를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DNA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자리를 천황으로 대신하는 거죠. 일본에서의 천황이라는 것은 응축된 민족의 구심점이에요. 이 삼각형의 꼭지점이라고 해요. 꼭지점. 메이지 유신 때 그 신토를 국교로 채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신토와 불교를 이제 분리시키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각 신사를 정리하고 그 정점에 이제 천황을 놓음으로써 하나의 그 응축된 조직 사회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그 근대화의 초석을 다지는 거예요. 일본 근대화의 힘이라는 것은 조직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이 하나의 군대처럼 그렇게 잘 짜여진 그 사회가 이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일본처럼 그렇게 잘 조직화된 사회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려면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천황이라는 거죠, 천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은 뭐 반강제적으로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통해서 그걸 했는데, 일본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 천황의 신격화가 가능했다. 이게 바로 민족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일본의 민족성. 갈등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하나의 구심점을 찾게 되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똘똘 하나의 조직력을 서열 체계로서 조직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응축이죠, 응축. 천황제라는 것은 사실 뭐 가장 오래된 군주제의 형태인데, 중국의 경우는 덕이 많은 군자가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군주가 된다는, 이건 이제 왕도 사상이죠. 중국의 왕도 사상이라는 것은 군자 중에서도 가장 도덕적으로 흠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의 군자라는 것은 그 평가의 기준이 도덕성인 거예요. 도덕성. 근데 일본의 천황은 그 도덕성이 아니에요. 인간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그리고 이게 계속 세습이 되는 거죠. 세습.
천왕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아들이 뭐 성격이 어떻고 교육을 어디까지 받고 지식이 얼마나 있고 뭐 정치적 경험이 얼마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바보일지라도 그냥 신성전으로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뭐 이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뭐 저게 인간이야 하면서 재앙 뭐 재앙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헐뜯잖아요. 뭐 댓글들 보세요. 뭐 동네 개밭도 못하게 막 평가하고 이런 식인데 일본은 그러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신이다. 신이야. 예수보다도 더 위대한 부다보다도 더 위대한 신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천왕으로부터 우리는 덕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 천왕을 위해서.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조그만 섬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시아 국가들을 다 제패를 하면서 그 강인한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저는 이 천황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황제. 그 이데올로기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게 시뮬라크르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하면은. 그 가상이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실제보다 더 강한 힘을 그게 발휘하는 거예요. 사실 종교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종교의 원리죠. 종교의 원리인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사회의 조직화를 위한 종교죠. 죽은 뒤에 뭐 그런 별 관심 없어요. 고대에는 천황이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일본 열도를 통일했고 7세기경부터 천황에 대한 그 신분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고대 역사서죠. 고사기, 일본 서기. 우리나라로 하면 뭐 삼국 유사나 뭐 삼국사기 뭐 그런 책에 비견될 만한 책들인데 뭐 이런 책에서 그 천황이 뭐 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게 해요.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신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의 자손만이 일본을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게 했고, 천조 대신 일본 신화에 일본 신화에 나오는 일본인의 어떤 그 가장 조상이죠. 태양의 후손인데 일본도 이제 태양신을 믿었기 때문에 저기 보면 저런 태양에 있는 여신의 후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천왕을 천조 대신의 후손이자 백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천왕을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의 그 조직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대 국가가 해체되면서 이제 무사 정권, 무신 정권이 시작이 되죠. 악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천황의 지위가 약해지는 거죠. 막부들이 이제 실세가 되면서 천황의 실질적인 그 지배력은 이제 약해지지만 그래도 이 무사들이 천황에 대한 그 예절을 갖췄고 뭐 제사라든지 그 의식을 담당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천황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90점이 약해지기 때문에 90점을 위해서 그런 천황 제도는 힘은 없어도 정치적인 힘은 없어도 제도적으로 그거를 남겨놓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에도 시대에는 형식적으로 쇼군에 밀려가지고 천황은 국왕이라는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아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쇼군을 임명하는 것이 또 천황이에요. 형식적으로지만 그래서 쇼군은 뭐 그때그때 교체가 되지만 천황만큼은 세습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얼마 전에
얼마 전까지 천황이었던 아키히토 천황, 이분이 19년까지 했고, 아들한테 지금 물려줬죠. 나루히토 천황한테 지금 물려줬는데, 이렇게 이제 살아있을 때 세습이 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일본 천황, 일본 그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이 아키히토 천황은 상당히 그 좀 뭔가 좀 깨어있는 사람 같아요. 이분은 그 일본의 그 군국주의에 대해서 많은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신사참배 거기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조상이 백제 문영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베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베 총리는 완전 그 우익 아니에요. 신사참배하면서 자꾸 그 애국심 고취시키면서 이제 그 힘을 결집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자꾸 문영왕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기도를 하고 계시라고 하면서 이제 밀쳐놓고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다는 뭐 그런 뭐 이유로 뭐 자식한테 공개했지만, 아무튼, 그, 이렇게 뭐 지금 아들은 굉장히 서양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천황 그 의식 같은 걸 보면은 완전히 그 옛날 그 의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만 봐도 얼마나 그 전통에 대한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의식, 이런 걸 존중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일본을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라이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무라이는 뭐 무신이죠, 무신. 뭐 우리나라도 문신이 있고 무신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신이 지배했던 시기가 없지는 않았죠. 고려 말에 그 최씨, 네, 최씨 무신 집권 시대가 한 200년 되나 200년 정도 이어졌는데, 뭐 그게 유일한 경우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대는 문신 중심이었어요. 문신. 특히 조선 500년 사는 문신들의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일본에서 그 시대는 이 무신의 나라였어요. 일본 무신이 사무라이죠. 사무라이의 나라였다. 그래서 꽃은 사쿠라, 사람은 사무라이, 이런 말이 있는데, 사쿠라는 이 봉건 시대 무사도를 상징하는 그런 꽃이었어요. 왜냐면은 저 벚꽃이 이제 봄에 잠깐 폈다가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군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 뭐 과감하게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어라, 그 얘기예요. 그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죠. 사무라이의 정신이라는 것은 주군에 대한 충성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군에 대한 절대적 충성. 자, 우리나라에 뭐 비슷한 게 화랑도가 있죠. 화랑도. 이 화랑도는요, 뭐 삼국 유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 화랑들의 그 정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싸움만 가리킨 게 아니에요. 전국의 그 명산들을 찾아서 유람하고, 또 춤과 노래를 통해서 뭐 교류를 나누고, 예능과 또 어떤 자연 그리고 무술, 무예, 이것이 조화된 전인적인 인간을 추구한 거예요. 이 화랑도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 전인교육, 쌈 잘하는 사람을 양성한 것이 아니라 그 전인교육, 먼저 인간을 만들고 또 그 인간이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걸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싸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인간 교육이 우선시 됐던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부분이 상당히 들어있고, 근데 이런 화랑도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제 뭡니까? 김동리의 그 친형. 누구죠? 그분? 아십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요즘은 제가 이름이 깜빡깜빡합니다.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한국 얘기할 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뭐, 서양의 기사도 정신이 있고, 한국의 화랑도 정신이 있고, 일부는, 예? 김범부. 맞아요. 범부. 예. 아, 그분이 이제 그 화랑도를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민족 정신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분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국민교육 헌장 그런 그 체계를 세울 때, 이제 그분의 그 어떤 정신적인 그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화랑도로부터 민족의 그 어를 계승하고자 했던 거죠. 범부 선생이. 이제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일본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 주군에 대한 충성, 그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이제 싸우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부모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사쿠라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봉건제도를 보면은, 왕실이 종가가 되고 농토를 봉건받은 제국이 분거가 되어서 혈연관계를 통해서 종법제도를 발전시킨 것이 중국입니다. 그 중국과 일본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일본의 경우는 혈연보다는 충성도에 따라서 이 땅을 나눠줘요. 충성도. 그래서 가신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사무라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에 오면은 이 사무라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일본의 봉건제도가 곧 사무라이 정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무라이들이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자, 천황 밑에 쇼군이 있고, 쇼군이 뭐 장군이죠. 장군 밑에 영주들, 다이묘라는 그 영주들이 있고, 그 영주들이 이제 농민이나 상인, 수공업자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관리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무사인 사무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이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체계거든요. 요것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무라이한테 막강한 권력을 주게 된다는 거죠. 파국성이 없도록. 그래서 에도 시대에 와서 사회 신분이 산업농상으로 고착이 되는데, 이 사무라이의 역할이 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무라이가 사. 산업공상에서 우리는 사가 선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선비인데 일본에서는 무사가 되는 거죠. 그 자리가. 그리고 이제 13세기 초에 몽골의 침략을 당하잖아요. 일본이.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침략을 이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침략하기 어려워요. 배 타고 가서 침략해야 되는데 좀 귀찮긴 하죠. 근데 그때 한번 침략을 당한 이후에 혼났죠. 일본이 생전 처음 당하는 그런 침략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무사들의 군사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무라이들을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군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식인 쇼군에게 복종해야 되고,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신분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사무라이한테
직결 처형권을 줘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직결 처형권을 주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재판을 해야 하잖아요. 재판을. 뭐가 잘못됐는가. 최소한 인민재판이라도 해야 되는데 직결 처형권이라는 건 바로 죽여도 좋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그 주군에 대해서 배신을 하면 바로 죽여도 좋다. 이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주는 거죠. 왜 이토록 일본은 이 사무라이들한테 막강한 권력을 줬는가? 이게 바로 신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까 기독교를 막고자 하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무사도라는 것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 무사에다가 도를 갖다 붙였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어떤 뭐 교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든 거죠. 신성시 하는 건데, 원래부터 이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 무사도라는 것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에 이제 싸움이 없어지니까 평화시대가 정착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사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쓸모가 별로 없어지니까 이제 뭐 옛날 전통을 끌어들여가지고 뭐 다시 그 옛날의 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뭐 그런 차원. 그리고 또 일본은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행정 관료로 편입되기도 하고, 또 일부 사무라이들이 이제 무술과 정신력을 강조하는 무예 학교를 열어요. 학교. 그런 식으로 이제 전통을 계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사도라는 사무라이 정신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교본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유교입니다. 유교. 이번에는 유교를 받으려. 왜 불교가 아니고 유교냐. 이 조직 체계를 짜는 데는 유교가 훨씬 유리해요. 유교의 주요 덕목은 충효 정신이잖아요. 충효. 효를 통해서 가족의 조직 체계를 세우고, 충을 통해서 국가의 이런 조직 체계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효보다도 춤을 중시해. 이 사무라이 정신에서는 춤을 유교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런 윗사람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 이걸 유교 정신과 연결시켜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는 효를 주로 강조했어요. 춤보다도. 그 유교를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주군에 대한 충성을 하고 윤리를 저버린 백성을 처벌하는 그런 법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걸 어겼을 때는 스스로 할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이 사무라이의 바이블로 불리는 책이 바로 이 하가쿠레라는 이 책입니다. 1716년에 쓰여진 거예요. 18세기 초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서양, 일본의 무사도라는 거는 18세기 초에 정립이 되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있어요. 무사도는 곧 죽음을 찾아가는 것이다. 살아서 구차하게 그렇게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주군에 대한 충성하는 것이 사쿠라처럼, 그것이 이 무사도 정신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좀 단순 무식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맥힌다는 거죠. 일본에서. 그래가지고요, 일본의 그 소설가인 미시마 유키오라는 사람,
꽤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분이 그 아까 그 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가가지고 의회를 해산하고 천황제를 구원하자라고 외치면서 할복 자살을 했어요. 그 일본 그 의회 앞에서 그 자기가 스스로 저기 할복 자살하는 장면이에요. 네. 뭐 이렇게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가 바로 일본이라니까요. 요즘에도 선진국이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뭐 자위대를 일으켜가지고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런 일본의 그 힘을 되찾자는 건데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은 지방의 메이지 유신의 그 주축 세력이라는 것은 사무라이들입니다. 결국에는 사무라이 계급이 주도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민족혼을 자극하면서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혼, 일본 정신을 우리가 이제 대화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개인보다도 민족 집단을 우선시하고, 군국주의 체계에서 문화적인 우월감이나 인종의 자부심을 연결시켜가지고, 이 패권주의를 미화하는 부작용으로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전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 전체, 이 하나의 그 혼론의 상태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전 세계를 그렇게 하나의 전체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이것이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우익 정치인들이 이런 그 대화혼의 정신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그 일본인들을 결집시키는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뭐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뭐 선거 때만 되면은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민심을 결집시키는 방법으로 신사참배나 이런 대화원의 정신을 자꾸 그 자극하고 있다. 일본 정도 되는 그 선진국이면은 이런 거에 이제 안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잘 안 넘어가죠. 뭐 북풍 이제 뭐 해봤자 우리는 이제 또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공작 또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거를 믿는다는 것이 확실히 그 우리와는 DNA가 다른 그런 민족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렇게 할복하고 저런 짓도 안 하잖아요. 죽어도 그냥 몰래 자살하고 그러는 거지 저렇게 의회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자랑스럽게, 저건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자살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부끄러워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들키면은, 예? 뇌만 먹고 들키면은 부끄러워서 자살하고 이러는 거지, 저건 아주 자랑스럽게 살고 가는 거거든요. 영웅이 되는, 영웅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그 관료 사회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일본의 관료. 일본의 관료는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관료 제도를 갖고 있다. 일본 전체가 하나의 그 주식회사처럼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본 사람들은 정치인보다도요 이 관료들을 훨씬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잘못했다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관료가 뭐 부도덕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화된 관료 조직이 일본을 근대화 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패전국이었던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3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그 발판은 바로 일본의 이런 관료 조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관료 조직이 오늘날에는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혼돈기에는요, 그 조직적인 힘이 아주 중요해요. 혼돈 시기에는 하나로 결집된 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전쟁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경제성이 확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일본도 그런 거예요. 일본도 그런 결집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일으킨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급진적인 경제성장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갑자기 어떻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냐고요. 이게 불가능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가능했고 일본도 이게 가능했거든요. 특히 일본의 성장이라는 것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일본의 그 기업 문화를 보면은요 상명하복 종신고용이 특징입니다. 미국 기업하고는 달라요. 미국 기업은 이런 그 내용을 중심, 이 개인의 역량을 중시합니다. 개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업에 도움이 되느냐를 평가를 하거든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래서 그 필요가 없어지면은 자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거죠. 부주 주장이 자유로워요. 근데 일본의 기업은 그런 구조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요즘에는 좀 바뀌었지만. 왜냐면은 한번 들어가면 그게 평생 직장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직장 안에서의 그 조직이 하나의 그 식구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뭐,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뭐, 일본 가서 많이 배워와가지고, 뭐, 그렇게들 많이 하는 기업이 있지만, 그거는 일본 스타일이죠. 일본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가족처럼, 뭐, 오너가 뭐, 먹을 것도 다 해서 직원들한테 뭐, 김치도 나눠주고 뭐, 이런 게 하는 데도 있죠. 그게 이제 일본식입니다. 일본은 완전히 그 조직적인 하나의 식구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대대로 이제 그 세습이 되거든요. 직업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직업을 쉽게 못 바꿔요. 대부분 아버지 직업을 이렇게 이어받고, 그 일본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하는 사람, 자기 분야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이 회 뜬다, 이 음식점에서 그런 하고 있으면 그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그걸 이어받으면서 그걸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일본은. 그러니까 계층 간의 이동이 굉장히 제한된 사회다, 일본 사회가. 근데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는 한계에 봉착을 한 거예요. 과거 혼란기에는 빚을 받지만 요즘에 이 현대사회, 이 포스트 모던한 이 현대사회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모든 상황들이. 지금 벌써 1년 만에 얼마나 많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이 사회 변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컸을 때는 기업에서도 그런 변동을 따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 따라가면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음식점들이 지금 배달 안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는 이제 뭐 현장에 안 가니까 다 배달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달의 민족 이런 데가 이제 빚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명암이 갈리고 있는 거죠. 이 사회 변동에 따른 명암이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아우성들을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더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적응력인데 일본은 이런 적응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조직이 너무 이렇게 탄탄하다 보니까 이 변화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너가 딱 해라 하면 다 끝나거든요. 일본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거는 민족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민족성과 시대정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족성이 시대정신에 부합될 때가 있어요. 이게 혹인 거예요. 그 민족의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일본의 민족성이라는 것은 근대기에 꽃피웠다. 근대기에 꽃피웠고, 오늘날 긴박하게 변하고 있는 이런 환절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일본의 그런 문화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본 축구의 한계,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일본 축구처럼 조직적인 그렇게 공을 차는 나는 없을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뻥 축구잖아요. 뻥 차놓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미에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이 스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조직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직적인 축구가 잘 맞지 않아요. 지금 감독 누구죠? 벤투? 네, 벤투 감독은 그 민족성을, 한국인의 민족성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꾸 조직적인 거를 갖춰가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국 선수들로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감독 뽑을 때 그것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성을 이해하는 감독인가? 근데 벤투가 일본 와서 오면 잘 맞겠죠. 일본은, 일본 사람들 민족성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빌드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골키퍼에서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탁탁탁 가는 거거든요. 그냥 뻥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조직적인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비가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이런 뻥축구는 이게 체계가 없지만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막 공이 날아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민족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는 투박하고 거칠거든요. 그런 식에서 재미를 보는 건데, 이 벤투는 너무 조직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찬스는 많이 만들어도, 공은 맨날 하고 있으면 뭐냐고, 골을 못 넣는 게. 맨날 수비에다 한 골만 넣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두 게임 해가지고 한 골 넣더라고요.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문화 예술을 하든지 그래서 이 민족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고 거기에 맞게 나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업도 한국적 스타일의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가적인 세계적인 경쟁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제가 한국 미학을 연구한 거는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이 한국의 어떤 기회를 주고 있다. 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제가 한국 미학을 연구하게 된 거예요. 네. 일본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왜? 이거는 뭐 어떻게 그런 민족성이라는 걸 어떻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뭐 이 종신 고용을 나에게 하고 미국식으로 구조조정하고 뭐 이렇게 가겠다. 물론 뭐 지금 그렇게 일부가 하고 있지만 뭐 샤프나 소니나 지금 안 되니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게 쉽게 그렇게 안 바뀐다니까요. 하더라도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옛날 뭐 소니니 샤프니 이 삼성과 비교가 안 됐어요. 지금 완전히 역전됐죠. 왜? 그 적응력이 문제거든요. 적응력.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적응력. 그만큼 우리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이 변하는 상태에 빨리빨리 적응을 하고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순발력이 더 기술자들은 많지만 숙련된 기술자들은 많지만 그런 변동에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 3국을 봤을 때 중국은 힘이 있어요. 중국은 저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 뭐 워낙 또 이 집단의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렵다. 근대기에 그 세 나라에 보면 그 성장 속도를 보면은요,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대화 되면서 일본이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됐고, 그 다음에 한국이 뒤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순서상으로 보면은. 중국. 예? 중국. 아, 중국이 그러니까 뒤따라오고 있는 거죠. 한국 뒤에 중국이 뒤따라오고 있는데, 중국의 힘이 지금 강력한 그 어떤 인해 전술로 지금 무장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순서가 뭘 의미하냐면은, 과거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신화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에서 과학의 시대로 넘어왔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고대 동이족이 중심이 됐던 그 상고 시대는 신화 시대였어요. 그때는 동이족이 그 중원아시아 지역에 있으면서 저는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다고 봅니다.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기원전 3000년 이후는 문명의 시대로 넘어가, 신화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철학을 갖춘 민족이 주도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배권을 잡은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동이족으로부터 중국 한족으로 중심이 넘어갔고,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과학의 시대가 되면서 일본으로 그게 주도권이 넘어온 거예요. 과학의 시대가. 그러니까 동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과학적이에요. 민족성이. 그래서 일본이 가장 빨리 그 주도권을 잡았는데, 지금 오늘날의 문명의 변동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의 기술 발전이 갈 때까지 가가지고 과학이 아닌 문화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문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21세기를 과학의 시대에서 문화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문화적인 그 민족성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제 과학에서 문화로 넘어오면서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그런 거죠. 다시 중국 아니 한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시기, 그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 의지 에 의해서 그 중심의 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큰 흐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많은 말이 있지만, 저는 뭐 일본이 침몰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이 문화 의지의 속성과 이 시대 정신의 변화에 맞추어 볼 때 일본은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 한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종신고용의 신화라는 것은, 일본의 셀러리맨들은 호렌소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보고, 연락, 상담의 첫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수시로 보고하고 연락하고 상담해가지고 하나의 조직체에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조직력이 오히려 지금은 딜레마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일본의 장점이 지금은
이 시대가 단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의 장점들이 많지만 시대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한국은 드디어 이제 그 빛을 보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의 그 한류의 유행이라는 것은 이 시대 정신의 문제지, 우리가 뭐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잘 놀았고, 또 이 예술적 끼가 많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빛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이게 퍼져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체감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이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요. BTS의 음악이 발표되면은 전 세계 곳곳에 이것이 동시에 중계돼가지고 열광적으로 지금은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언어, 한국어. 한국어도 지금 열풍을 불고 있죠.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엄청난 변동을 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화를. 왜 이렇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잖아요. 뭔가 틀림없이 뭐가 있는 겁니다. 이 변화 속에는. 우리가 특별히 노력한 게 아니에요. 노력은 옛날부터 했죠. 근데 이게 때가 된 거예요, 때. 저는 이 때를 중시하거든요, 때.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가 있고, 앉아야 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잡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그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문화 의지가 빛을 볼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다루기 전에 서양, 중국, 일본을 먼저 다룬 것은 그 때와 관련돼서 어디가 지금 적합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서양의 분화주의,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은 발달시켰지만 그 한계에 지금 직면해 있고, 그게 지구촌의 위기를 지금 몰고 왔다는 거고. 대안이 그럼 중국, 일본, 한국의 동아시아 쪽에 있는데, 여기 동양 문명이 발상지니까요. 그럼 중국이냐, 일본이냐, 한국이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을 제가 다루겠다. 지금까지는 서른이었다.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의 문화의지로서 이 좌파라는 것이 뭐냐, 이거를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는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